네, 자, 준비 다 됐고요. 마스크 이제 살짝 벗어주시고 숨은 쉬셔야 돼요. 네, 자, 마스크 살짝만 벗어주시고, 네. 신부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날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이게 이제 영상은 오디오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참 중요해요. 축하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그게 참 아쉽네요. 그죠? 친구들이 많이 오고 사방에서 인원을 통제하니 참 쉽습니다. 여자들이 장가를 가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시집가. 그래서 아이 지인분께서 뭐 카메라 바꾸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 없으시죠? 네. 카메라 입장하실 때 잠깐 빼서 입장하실게요. 아, 예. 아, 우리 새 신랑이시네. 예. 아, 오늘 뭐 결혼하신 게 축하드리고요. 예. 아, 이 좋은 날 어떻게 한 말씀 해보시죠. 어떻게 이쁜 신부를 맞이하셔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앞으로 잘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남자들이 저 시집을 가고 여자들이 장가를 가는 세상인데, 하여튼 그 주도권이 여자들한테 다 있는 거니까,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신랑 심혜빈군과 신부 김보경의 결혼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식당으로 입장하지 않은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식당으로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방역지침에 따라 식당에 입장하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성금지 안내가 붙어 있는 의자를 비워주셔서 차에 걸린 우리가 신청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내주신 네 분 여러분께 신랑 신부를 대신해 구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랑 신부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을 작게나마 오늘 어렵게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또 뜨겁고 또 따뜻한 박수와 눈빛으로 신랑 신부의 마음이 오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의 대식사로 오늘의 결혼식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혜민군과 신부 김보명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마련된 화촉의 불을 밝히기 위해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어머님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양부 아버님께서 오늘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화촉의 불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먼저 청색 한복을 입고 계신 신랑의 어머님께서 화촉의 불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색 한복을 입고 계신 신부의 어머님께서도 화촉의 불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식의 시작을 알리는 화촉의 불이 올랐습니다.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사도의 예를 다해 서로 맞절 하시겠습니다. 두 어머님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축하해 주십시오. 양가 어머님 인사. 인사하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양가를 대표해 하객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정중히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면 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하객 여러분께 인사. 인사하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어머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 명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신랑이 긴장된 마음으로 신랑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겁고 또 따뜻한 박수로 신랑이 멋지게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맞이해 주십시오. 신랑!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랑님께서는 신부님을 내려와서 맞이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또 행복해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저 문 뒤로 등장하면 큰 박수와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신부 입장. 신랑 신부가 입장을 마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할 첫 번째 순서는 신랑 신부의 맞절 순서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에서 이제 부부로서 처음 대면하고 인사를 드리는 순간인데요. 두 사람이 인사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맞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하객 여러분을 바라보고 서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 서약은 두 사람이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왔을지 두 사람이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되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상속하신 가족분들 앞에서 마음을 사랑합니다. 서로 다른 하늘을 보고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같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둘이 하나 되어 하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여러 의미를 깨우시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처음 만난 그때의 그 마음으로 항상 미소로 대답하겠습니다. 부부 싸움을 100번 하더라도 100번 다 저어주겠습니다. 남편의 배려심을 생각하며 마음으로부터 늘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애정 표현을 잘하는 건강하고 핫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신랑 닮은 붕어빵을 낳아 황금 붕어빵으로 끌어내보겠습니다. 내 아내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임을 명심하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임을 명심하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서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사람을 만나 그 꿈을 이루도록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지금 소중한 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가며 지혜롭게 잘 살겠습니다. 2020년 8월 29일 신해일 김보경.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혼인을 서약한 만큼 이제 사랑이 증가하고 있는 예물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예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님께서 신부님의 손에 예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신부님의 손에 프로포즈하는 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예물을 전달드렸고요. 이어서 신부님께서도 신랑님의 손에 예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함께 해주실까요?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단상을 바라보고 성했습니다. 이제 올해 결혼이 원만히 성원됐음을 선포하는 성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원 선언은 신부의 아버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신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아버지 김영렬입니다. 바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44분 여러분과 가족 친지께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혜빈분과 신부 김보경 양은 우리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양가 가족을 대표하여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8월 29일 신부 아버지 김영렬 성원이 선언됐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아버님의 성원처럼 얻어둔 사람은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함께 하게 된 부부를 위해서 귀중한 말씀을 준비한 분이 계신데요. 신랑의 어머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하죠.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주 누구
Yeah.
토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 가득한 축하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힘든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에게는 항상 소녀 같은 딸이었을 겁니다. 어느덧 장성한 성인이 돼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성인된 자녀로서 잘 사는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 이렇게 효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 여러분 큰 박수로 이 순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셔서 우리 아들딸 한번 꼭 안아주시고 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신랑님께서 큰 자리를 다시 하시네요. 큰 박수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신랑 친구,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거듭하실 때 항상 작은 소년 같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돼서 사랑하는 여자와 잘 살겠다고 우리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성인된 자녀로서 잘 사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효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친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셔서 네, 우리 아들딸 한번 안아주시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신랑 신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셔서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예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분께서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젊은 남녀가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우리 하객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에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여러분의 증인들 앞에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입장할 때는 따로 입장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부부가 돼서 함께 걸어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부부로서 함께하는 첫 순간이자 첫 기억이 될 텐데요. 이 거진도는 길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끊이지 않는 박수와 또 환호성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 여러분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어색해. 아,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살짝만, 너무 비관적이십니다. 살짝만, 네. 자,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마트 살짝 안 보이게. 네, 옆으로 이렇게, 네.
있습니다.